해도 해도 매일 똑같은 집안일에 지치지 마시라고 오늘은 불 쓰지 않고 밥도둑을 뚝딱 만들어 보려고요. 재료 준비부터 해볼까요? 두부는 반모 정도 깍둑 썰어주세요. 단단한 두부를 사용하셔야 부서지지 않겠지만 내가 먹을 건데 부서지면 좀 어때요? 부드러운 두부 사용하셔도 문제없답니다. 중간 크기 양파 반개는 잘게 다져주세요. 대파는 반개 정도 송송 썰어 준비해놓고요. 취향껏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한두 개 다져놓아주세요. 이대로 끝내려는데 냉장고 저기 구석에 홍고추 반개가 굴러다니길래 요것도 다졌어요. 여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재료가 있답니다. 바로 멸치인데 아무거나 있으신 대로 한 스푼 정도 잘게 다져주시면 좋아요. 건새우 있으시면 그것도 좋고요. 아니면 코인 육수도 괜찮으니 깊은 감칠맛을 내줄 만한 거 아무거나 골라서 넣으시면 된답니다. 자, 이제 내열 그릇에 시판 된장을 소복하게 세 스푼 넣어주세요. 고추장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셔야 색도 맛도 업그레이드 된답니다. 멸치 액젓 한 스푼, 소주 한 스푼,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어주신 후 다져놓은 멸치가루도 넣어주세요. 여기에 물을 50ml 3분의 1컵을 넣고 잘 섞어 된장을 풀어주세요. 양념이 잘 섞였으면 준비해둔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. 두부와 양파, 그리고 대파와 고추까지 몽땅 넣고 뒤적여주시면 되는데 익히는 중에 한 번 더 섞어줄 예정이니 대충 섞으셔도 괜찮아요. 이제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2분 먼저 돌려주세요. 2분 후에 꺼내어 한번 섞어주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주시면 된답니다. 먹기 전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스푼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어져요.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불에 끓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이 훨씬 간단한 느낌이라니까요. 물론 중불에 빠글빠글 끓여 드셔도 맛있으니 오늘 하루도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.